네, 자 9번 보시고요 도면. 자 오늘 배우실 거는 다각형 그리기예요. 다각형 그리기. 이거를 이제 POL 이란 단축키를 써서 씁니다. POL. POL입니다. POL 엔터. 이 폴리건 같은 경우엔 특징이 그냥 그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원을 그려놓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원에 있는 사분점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번을 보시게 되면 원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폴리건을 그리기 전에 원을 우선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원은 그 9-의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파이 39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 그 다음 D 엔터, 그 다음 39 엔터 해서 원을 그려주세요. 자 실습합니다. C 엔터 중심점 클릭, 그 다음 D 엔터 39 엔터. 참고로 얘는 그 보조선이에요. 보조선. 이 원은 그 보조선 개념을 가셔야겠고요.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POL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POL 엔터. 그러면은 이제 옵션 창에 보시게 되면 면의 개수라고 돼요. 면의 개수는 5 5개다. 5 엔터 하시고요. 5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찍으라고 하는 얘기죠. 원의 중심 찍어주시고 원의 중심에 원의 중심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접이냐 외접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도면은 원이 안에 있잖아요. 원의 바깥쪽이니까 외접으로 C엔터 하시고요. C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찍어주시면 잡혀요. 그 밑에를 찍으셔야겠네요. 아랫부분을 아랫부분 4분점 그래서 6시 방향 6시 방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똑같은 도형으로 맞게끔. 그래서 4분점 위주로 찍으시거든요. 주로 찍는 방법은. 그래서 6시 방향에 4분점을 찍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파이가 지금 39파이죠? 39파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원은요 중심선이죠. 이렇게 센터선을 바꿔주셔야겠고 그래서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중심선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줘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 거도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C 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D 엔터. 그럼 44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C 엔터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D 엔터 40 엔터 44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얘는 이제 센터선 중심선이 되겠지. 자 얘는요 내접이죠. 적어 놓으세요. 외접 내접. 얘는 폴리건이 안쪽에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외접이었고 두 번째 거 내접입니다. 안쪽에 있으니까 원의 내접. 자 POL 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 자 POL은 중점이 아니죠. 면의 개수. 면의 개수 3개죠. 그래서 POL 치시고 면의 개수 3개 3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외접이냐 내접이냐 내접이냐 외접이냐 I 엔터죠. I 엔터 하시고 내접이니까 그 다음에 방향 보시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얘는 원의 12시 방향 클릭하시면 되겠죠. 원의 12시 방향 4분점. 자 실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ESC 누르고 POL 엔터. 면의 개수 3개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 엔터.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12시 방향 클릭하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해서 또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다 각자 이제 그려보시는데 우선 정리만 해드릴게요. 세 번째 거는 이것도 4접이죠? 4접. 세 번째 건 4접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외접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쭉 그려볼게요. 우선 센터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직경값이 44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으로 조건 바꿔주시고요. 얘는 POL POL 엔터. 면의 개수는 6개 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내접이자 I 엔터. 그 다음에 얘는 0도 방향 즉 3시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각형 그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몇 각형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7각형이네 그죠? 7각형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C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D 엔터 39 엔터. 얘는 참고로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ESC 누르신 다음에 POL 면의 개수는 7개 중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외접이죠. C 엔터. 그 다음 방향을 잘 보세요. 자, 12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6시 방향으로 찍어주셔야겠네요. 6시 방향으로 클릭. 그러면은 이제 7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치수 기입해 주시고 치수는 요거 직경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폴리건을 이용해 다각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저장하세요. 저장. 대접은 INT죠? 네, 오늘 날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고요. 폴리건을 먼저 그릴 건데요. 폴리건이 지금 원은 가상의 원은 안 나와 있지만 대충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 28이라고 써 있죠. 그 28이 원의 직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딱 보니까 외접이네 그죠? 외접. 외접 개념으로 해서 육각형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POL. 아, POL 말고 원을 하나 그릴까요? 원을 하나 그리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직 헷갈리니까. C 엔터 하시고요. C 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하시고 D 엔터. 그 다음 28 엔터.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원은 지울 거예요. 가상선도 아니에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좀 그리기 편하려고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POL 면의 개수 6개 6 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외접이라고 했죠? C 엔터. 그 다음에 0도 방향 즉 3시 방향 클릭하시면 되겠죠? 아, 3시 방향 아닌가요? 6시 방향으로 가야 돼요? 6시 방향.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걸 해가면서 가끔 그 방향을 찾아야 돼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D 엔터 28 엔터. 그래서 얘는 지울 거니까 냅두시고 그 다음 POL. 자, 외형선 갑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 6개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주시고 C 엔터. 그 다음에 방향 확인하시고 6시 방향 맞네요. 또 12시 방향 또는 6시 방향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육각형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원은 지우세요. 원은 뭐 가상선도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아, 잠깐, 지우기 전에, 좀 이따 지워요. 얘를 가지고 또 활용 좀 해야겠네. 뭘 활용해야 돼? 원 또 그려야 돼요. 자,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46파이짜리 원 그리셔야 돼요. 중심점 잡고. D 엔터. 46 엔터. 이렇게 해서 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C 엔터. 중심점 여기죠? 그 다음에 D 엔터. 46 엔터. 원 두 개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원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수직선 하나 그리세요. 높이는 30mm. 직계무도 활성화 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요 선을 직계모드 활성화시켜서 30mm 보조선 그려주시고 드릴게요. 우선 자